예,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전달하는 네비 영업사입니다. JY 커스텀의 또 다른 야심작, 아틀란을 넘어선 아틀란 V5 맵을 적용한 JYN7000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뭐예요, 뭐 이게? 라이브가 뭡니까? 예, 리얼타임, 실시간, 예, 네비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능이 고화질 DMB,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이 가격에 고화질 DMB라. 예. 아틀란 V5 맵을 적용하고요.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멀티박스를 이용한 응용하는 음악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테드링을 이용해서 핸드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안내 기능. 그리고 밀러링크, 내비 화면을 아니 핸드폰 화면을 내비에 띄워주는 거. 무척 간단해요. 뚝딱 그냥 5초, 뚝딱 그냥. 예. 트립 컴퓨터. JY 커스텀에는 JY 내비가 가장 트립이 제일 잘 맞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시리얼번호가 보니까 가려놓은 거고요. 자, DMB. GPS 양 사이드에. 예. 이거는 참잘 만든 게이 뒤에다가 해놓잖아요. 매립을 하면 다 아요. 옆에다 한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진화를 한 거지, 내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인단자. 예. 그다음에 출력, 음성 출력 아웃, 비디오 영상 아웃. 예. 근데 이 영상 아웃도 웃기는 게 영상 아웃은 이렇게 파인이나 아이나비처럼 멀티 케이블에다가 다 담아놨어야지. 후방 카메라까지, 그쵸? 이게 거치형을 이용해서 왔는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후방 젠더가 좀 마음에 참안 드는데요. 얘가 전기가 들어가. 전기 들어가면 뭐다? 실수로 이어폰 구역이나 영상 아웃에 놓으면은 치명적인 후방을 누기 전까지 했는데 실수로 꼽았는데 후방만 안 누면 돼. 근데 후방을 누면 무슨 일이 생긴다? 내비가 타버린다. 보드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동봉된 GPS는 감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전면 유리에다가 창밖을 보이게 대시보드나 정면 유리에다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차 안으로 매립하면 안 돼요. 의외로 약해요, 이게. 예, 이 GPS가. 그리고 이제 멀티박스. 예, 잘 만들었죠? 옛날에 그 이제 지금 없어진 회사, 아이머큐리. 없어진 거 맞죠? 아이머큐리사처럼 이거를 HDMI 케이블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는 좀 매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더욱이 이 방식은 몇번 하면 부러져요, 이게. 예, 약해요, 이게. 몇번 삐딱했다 할도 없겠지만, 그쵸? 근데 이 선이 또 너무 또 짧아. 한 뼘만 더 줬으면. 한 뼘만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을 업데이트를 할 때, 무슨 이유에선지 한번 튕길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내비 문제가 아니라 예,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또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 밀러링 요 동그리는 별도 옵션인데 예, 뒤에다 꼽으면 되고요. 예? 전면에다가는 또이 커버. 아니, 전면 커버도 사실 꼴보기 싫어요. 이 전면 커버가 과연 필요가 한가 싶습니다. 예. 몇번 하면 이것도 빠지게 생겼어요. 약해 빠졌어요. 예. 요건 좀 없앴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가 들어가는데, 마이크로는 좀 열에 약해요. 차라리 마이크로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SD카드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트립 연결 케이블이 파인 드라이브 모양 3대3이에요. 3대3. 전송률이 가장 빨라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북 있고,
예, 매뉴얼북. 예. 차라리 뭐 매뉴얼 같은 것도 좀, 예? 아끼는 차원에 차라리 뭐 매뉴얼북 따위는 차라리 기계에다가 차라리, 예? 튜토리얼, 예? 뭐 유식한 말로 튜토리얼이라 그러는데 튜토리얼을 넣었으면, 영상으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면 유튜브에다 사용법을 올려놓는 거야, 그냥. 설명서 좀 아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사실 쓸 일도 없어. 누가 봐요. 나도 안 보는데. 예. 나야 뭐. 나는 보는구나. 일반 이제 샵 사장님들 잘 안 보지. 예? 잠깐만 잡아주실래요? 일반 샵 사장님들이 잘 안 보시게 되죠. 근데 제품에 화질도 끝내주지만은 밀러링이 의외로 좀 잘 먹어요. 간단해, 그냥. 바보 아니면 다 합니다. 이번에 연예인 광고는 빼길 정말 잘한 거예요. 예. 연예인 광고는 뭐다? 다 연예인 넣어서 하는, 내비에다 연예인 넣어서 하는 거는 뭐다? 그냥 돈 낭비다. 예, 돈 지랄이에요. 예. 연예인 빼고 하길 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차라리 그 가격을 좀 깎아서, 예, 우리 저기 자영업자들과 우리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현저한 것 같습니다. 예. 좀 까서 미안한데요. 이 제품 솔직히 너무 좋아요. 훔치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